제우자 김문장 자 시작하겠습니다.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오케이 오늘 목요일 맞네. 자 요거 Thursda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혹시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는데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물어보면 오늘은 목요일이다 그런다는데 기억나요? 어? 뭐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ay is today?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ay is today? 했더니 Today is Thursday. What day is today? Today is Thurs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중에 비동사. 하다시 중에 비동사. 아, 비동사. 예, 비동사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그래서 to a special supermark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우리말 질문 뭐는 어디로 해? 여섯 가지 질문을 먼저 쓰기로 했죠 영어 순서대로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디 가는 중이니 영어 표현 where 그렇지 where 이렇게? 아닌데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네? 그래?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라고 물어봤더니 I a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한 번만 더. Where are you going? I a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누가 다 하다시 예, 이거 영어는 뭐 했어요? I am going 이건 뭐였어요? 아니요 예,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래 비동사잖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고행의 뜻이 뭐예요? 가는 중 가는 중 in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어떤 가는 중인 어떻다 가는 중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fine. 자, 선생님이 단어할 때 분명히 find하고 뭐하고 뜻이 다르다고 관리를 줬는데요. found. 어? 아, found? 응. 그럼 find하고 found는 뭐가 다른지 얘기해 주세요. I'm looking. looking? Okay,
공부 좀 더 하고 와야 되겠다, 그치? 오케이. 그리고 또 공부 좀 더 하고 와서 찾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그치? 뭐가 다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